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혁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무리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4번이나 소환조사하고도 풀어줬습니다. 뒤늦게 공개수배를 하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간호사에 대해 노조 측이 추가로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전남대병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12명의 간호사들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새정치냐는 비판 기자회견과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전략공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오전 일찍 광주시당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장 공천권을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장 시민선호 뽑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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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특정인 지지 선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명백한 경선 개입입니다. 심판들이 경기장에 뛰어든 격입니다. 5.18 일부 단체는 구태 정치를 반복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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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윤장현 전 위원장은 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개혁 공천을 하지 않으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전략 공천이 젊은 피나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장 전략 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지역 정가를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광주 전남 기초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 단체장 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기초 단체장 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직접 자격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20, 30%를 교체할 거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광주 전남 단체장과 의원들도 자신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마저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국회 정무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이무리한 행진곡 문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부 기념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복절, 3.1절 등 5대 경축일 이 노래마저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을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에 이어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34주년 5.18이 한 달가량 남아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5.18 기념곡 지정은 어려워졌다라는 선언이고요. 5월 단체 역시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면 돌파를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래 한 곡 가지고 이렇게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지정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참 구차한 변명같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태도대로라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5.18 34주기 행사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고교생들은 교내 5.18 기념식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고등학생 학생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회 정례회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교내 5.18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회는 또 5.18 묘지 방문과 민주열사에게 편지 보내기 등을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에서 결의 내용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영산강에 버린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 3명 중 주범으로 유력한 용의자 1명은 잡지 못했는데 그동안 4번이나 경찰에 불려와 조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뒤늦게 검거에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광주로 빚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물에 버린 세 남성. 주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숨진 여성에게 빚독촉을 받던 36살 김모 씨였습니다. 선배한테 자꾸 돈 달라고 그랬대요. 선배가 시켰는데. 경찰은 여성을 살해한 공범 2명은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정작 김 씨는 놓쳤습니다. 실종된 여성들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데다 채무관계까지 있었던 김 씨는 실종신고가 들어온 시점부터 무려 4차례나 이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일에는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11일 밤에는 증거까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11일 오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김 씨는 그 다음 날 새벽 도주했습니다. 혈은 이 동일인으로 확인됐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증거, 실종자 확인이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다 해서 직접 그걸 가지고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은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대병원 간호사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유난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병으로 숨진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근무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전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이모 씨의 유족과 대책위가 산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34살이었던 이 씨는 10년의 간호 생활을 야간 교대 근무가 많은 수술실에서 보냈습니다. 텔레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잠깐 봤는데 다른 간호사들이라도 좀 혜택을 받을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전대병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간호사를 포함한 12명의 여직원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반 여성 유병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노조 측은 야간 교대 근무가 많고 의료기기가 많은 병원 근무의 특징이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유방암 환자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갑상선암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올해부터 전대병원이 보건법상 야간 근무자에 대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방암 발병과 병원 업무와의 관련성은 현재 역학조사 중일 뿐 밝혀지지 않았다며 야간 근무자 건강검진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확하게 법적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야간 근무 시간 파악을 해가지고 유방암에 걸린 12명의 전대병원 여직원 가운데 순진 1명과 공고사직한 1명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이 현재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우리 지역 한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독특한 사료로 소 키우는 기간도 줄이고 품질도 높인 곳이 있습니다.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우 2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 나주의 한 농가. 여느 농가와는 다르게 사료에 붉은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4년 전 사료를 바꾼 뒤부터 농가는 물론 한우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증체율이 높고요. 그리고 마블링 형성이 잘 돼가지고 높은 등급이 나오고요.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변화를 가져온 사료의 원료는 복분자 찌꺼기. 술을 빚고 남은 복분자 찌꺼기에 맥주 찌꺼기와 일반 사료 등을 배합해 발효시키는 것이 복분자 사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복분자와 맥주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에 최종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농가 다섯 곳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생육 기간이 150일까지 단축됐고 50%에 불과했던 특등급 비율도 최대 70%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마리당 최대 90만 원까지 사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소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량이 줄어들어 축사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사료하고 틀린 점이 그 점이 좀 틀리다고 보고 친환경적이고 완전히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발효 기술이 응용된 복분자 사료. 고부가가치 한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지난 1998년 광주지검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던 50대 남성이 편의점 강도용의자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최근 광주와 대전 등 편의점 세 곳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여 14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6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997년과 8년 광주 무등산 일대 강도 행각으로 무등산 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었고 1998년 12월에는 광주지검 조사 과정에서 여직원과 동거녀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장성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는 공기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장성군 삼서면의 한 2층 건물 주택에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된 61살 김모 씨와 동거녀 53살 배모 씨의 몸에서 공기총으로 추정되는 상흔을 발견하고 침대 밑에서 공기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거녀 배 씨의 등 부위에 총자국이 남아있는 점과 부패 상태가 더 심한 점으로 미뤄 동거녀와 자주 싸워온 김 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장에 강현욱 1기 이사장이 다시 선임됐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 8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강현욱 이사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사 선임과 이공대 총장 선임 등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대 2기 이사회는 지난 1월 구성됐지만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와 대학 측의 지지를 받는 이사들의 대립으로 석 달 동안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해 학교 안팎에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 고속철도에 중국산 저가 전력선이 사용됐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현안 보고에서 호남 고속철도 전력선으로 중국산 저가 부품이 사용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감사원이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가 된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오리 사육은 크게 감소한 반면 산란계와 육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 사육가축 현황에 따르면 산란계와 육계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8%와 10.2% 증가했고 오리는 무려 21.8%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달개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입식이 증가했고 오리는 대량 폐사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돼지도 유행성 설사병 발생으로 2.8% 감소했고 전소와 한우도 사육두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